봄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죠. 봄의 여신으로 컴백한 권은비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 영시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은비 씨 어서 오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시에서 함께 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언니 무대도 너무 잘 챙겨봤고. 아, 저 은비씨 무대 잘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언니 걱정도 항상 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저 너무 건강해요. 다행입니다. 아, 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다 잘해요. 박예현님이 둘 다 너무 예뻐서 화면에서 눈 뗄 수가 없어요. 개안했어요 진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아니 오늘 은비씨가 저번에도 왔을 때 정말 빛이 났는데 오늘도 또 머리까지 또 이렇게 단발로 딱 해서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빛이 나고 환해요. 네. 진짜요? 진짜 봄이 찾아왔다. 네. 아니 저희가 오늘 스케줄 하면서 차 타고 이동을 했는데 진짜 꽃이 엄청 많이 벚꽃이? 피더라고요. 보셨어요 언니? 봤죠 봤죠. 제가 사는 지역이 다 벚꽃. 아, 그런 데가 많아서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은비씨도 예뻐요. 우리 박진솔님 은비님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시네요. 아! 답조 답도 오고 혼자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벌써 세 번째 출연입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라고 또 불러가지고 아 맞아요. 안 계시네요. 네, 오늘 안 계십니다. 네.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셨고 이번에 우리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앨범명이 Color. 네, 오, 축하드립니다. Color.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채로운 음악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앨범명은 컬러로 이제 정했고 네. 타이틀곡 글리치는 작은 결함이 있는 나지만 그 모습마저 매력적이고 당당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 우리 은비 씨는 결함이 없는데. 아, 거의 7개월 만에 컴백이잖아요. 네. 타이틀곡의 글리치 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들어보셨어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은비 씨 저는 티저 나왔을 때도 그렇고 티저 진짜요? 사진 뜬 거 티저 영상부터 뮤비까지 다 챙겨봤어요. 저랑 똑같네요. 아, 똑같다고요? 네. 아, 저희가 그런 적도 해줬다고요? 아, 예. 아이, 고마워요. 네. 노래 좋아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번에는 약간 뮤지컬스러운 네. 그런 노래였다면 이번에 되게 노래 스타일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몽환적이고 신비롭죠. 네. 느낌이 네. 맞아요. 그리고 춤도 네. 무대도 네.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타이틀곡을 듣고서 느낌이 한 번에 딱 왔다고 하던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꼭 이 노래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림도 그려지고 네. 근데 이제 또 회사에서도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야지 그쵸, 이제 의견이 그쵸.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랑 제 마음이랑 이제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 어머머머머머. 이 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머머머. 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야, 누구나 그 어떤 누가 들어도 딱 첫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그 되게 빠져들게 만드는 곡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1568님 하나씩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완디와 은비씨가 생각하는 본인의 작은 결함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은비씨는 없습니다. 네. 일단 없고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아니 은비씨 없어요. 은비씨 하나 있어요. 결함. 뭘까요? 착한 거. 너무 착해. 언니 그 언니잖아요. 은비 씨는 제가 느끼는데 저번에 통화도 하고 했을 때도 네. 느꼈는데 은비 씨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 주변 분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요새 좀 안 그래요. 그래요? 네, 나 잘 챙겨요. 자기 자신을 씨는, 엄청 사랑하네. 사랑? 그거 잘 모르겠고 내 자신을 좀 그래도 먼저 챙기는데 은비 씨는 먼저 주변 분들을 먼저 보고 네. 그런 착한 마음이 약간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있어요. 언니와 저의 결함. 뭐요? 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사랑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해요. 몇이에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럼. 키 크신 분? 에? 키 몇이에요? 프로필상 말고. 프로필 제가 저번에 병원에 가서 쟀을 때는 네. 160점 몇을 아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 크네요 언니. 저보다 훨씬 크시네요. 아니 근데 저번에 쟀을 때는 그 전에는 159.8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보다 크시네요. 아니에요. 이건 반올림을 하면 안 되고 계속 키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네 모습마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네. 결함은 아닌 걸로. 은비씨 그리고 키 작아 보이잖아요.
비율이 좋아서 괜찮아. 네. 예. 키 크신 분들은 낮은 공기 못 맡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낮은 공기 얼마나 좋은데. 맛있는 냄새들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벚꽃을 올려다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걸 올려다 볼 수 있다? 아, 제가 그런 재미를 요새 느끼고 있거든요. 좋아요. 예, 예, 예. 이번 신곡 퍼포먼스에는요, 보깅이라는 네. 장르가 들어갔습니다. 보깅이 맞습니다. 뭐죠, 정확히? 보깅은 이제 모델 포즈를 아, 네. 춤으로 바꾼 이제 춤의 한 장르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네. 보깅 딱 보시면 이렇게 각을 잡고 추는 네, 안무들이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안무를 이 노래에 딱 결합시키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아,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보깅 하는 선생님께 안무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는 보깅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카리스마가 아 넘치시죠. 딱 포즈를 딱 잡았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은비씨한테도 나타나더라고요. 오, 정말. 그리고 은비씨가 저는 손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무를 할 때도 옛날에 저번에 너튜브나 영상이나 팬미팅 뭐 이런 거에서도 터팅을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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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팅을 했습니다. 터팅을 했을 때도 와 손을 되게 예쁘게 쓰고 손도 예쁘고 뭔가 그게 선이 더 예쁜 느낌 있잖아요. 더 잘 살아나는 느낌? 네. 근데 이번에 또 보깅이라는 장르를 들고 돌아왔을 때 아 역시나 잘 어울린다. 저도 역시나 또 잘 소화한다라고 느꼈거든요. 여기는 정말 칭찬 감옥이네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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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지금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이군요. 네. 박예은님이 둘 다 요정이라서 그래요. 아, 키. 또 요정으로 잘 예쁘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소들도 진짜 착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이번에 그 PPT 작성하면서 그 이제 무대 의상의 보안 이런 거 이제 단점이나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할 때 저는 요정미 점점점 요정미를 살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써놨거든요. 딱 예은님이랑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요정이죠 뭐 우리 은비 씨. 안설이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벚꽃을 아래에서 보는 걸요. 아,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전 좀 더 아래에서 봐서 그렇다고 얘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수록곡도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포함해서 총 6곡이 네. 수록되어 있어요. The Colors of Light, Magnetic Colors, 우리의 속도 Off 이렇게. 여전히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외국에서 온 지 10년이 훨 넘었지만 발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 좋아요. 예, 예. 근데 Off는 정말 작곡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은비씨가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작사 작곡도 다 하는 만능 아티스트죠. 예, 예, 예. 작업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해야지 곡을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작업하지 않고 즐기면서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날 때 근데 곡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우리 권은비 씨의 신곡을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비의 Glitch. 노래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 씨의 타이틀곡 Glitch. 노래 진짜 좋아요. Like a glitch 하면서 그 코러스 맞아요 코러스 네, 하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내적 흥이 올라오는 춤을 출 것 같아요. 내적 댄스. 예, 예, 예. 제가 또 앨범을 다 들어봤는데 은비 씨, 전 개인적으로 글리치도 좋았고 네 번째 트랙 Colors, 다섯 번째 우리의 속도, 또 우리 모노트리 이주영 맞아요. 다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얘기했어요. 예. 같이 했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트랙 본인이 작곡에 참여하신 오프도 딱 좋더라고요. 아니 언니 앨범이 딱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드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딱 제곡 만들어주신 분께서 이주영 작곡님. 맞아요. 신기하다. 네, 저 다 봤거든요. 작사 작곡 누가 하시는지 꼭 보는데 써 있어가지고 너무 약간 반가운 느낌 있잖아요. 맞아.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예빈님께서 은비 언니 음색 어떻게 이렇게 맑나요? 노래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셨는데 저번 앨범도 그렇지만 이번 앨범에 유독 다양한 장르도 들어가는데 은비씨의 그 청량하고 맑고 이번에는 감정이 좀 더 섞여서 정확해요 언니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가녀린 약간 그런 음색이 또 섞여진 거예요. 감정이 더 많이 맞아요. 들어간? 이번에 감정이 그렇고?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와 역시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발전을 해서 들어오는구나 너무 멋있고 자, 아직 안 끝났다 했잖아요. 네. 김정주님 읽어주세요. 두 분
보라인 거 안 입고 계시죠? 아. 완전 사석 바이브. 네. 앞에 커피만 있으면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다 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만나면 또 네. 이렇게. 너무 재밌네요. 네. 지금.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저도 지금 약간 친구 만난 것처럼 할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맞아요. 네. 6005님, 앨범 분석에 대가 우리 완디님. 이번 앨범 다 좋다고 하셨지만 최애곡은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제가 막 말씀 드렸습니다. 어,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트랙.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신미님, 은비 씨가 이번 앨범을 위해 PPT도 준비하고 발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PPT 뭐 의상 얘기하면서 요정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한 1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었나? 네. 했는데 이제 살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글리치. 왜 글리치라는 단어를 썼고 글리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걸 어떻게 무대로 표현할까라는 거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글리치 자체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쵸, 무대로. 그쵸.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과 뭐 무대 의상, 컨셉, 자켓 컨셉, 뭐 뮤비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뮤비 감독님 컨택하는 거랑 다양하게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근데 이거를 내 생각으로만 그냥 말로 전하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상상이 잘 안 펼쳐질 그쵸, 수도 있어 가지고 PPT를 준비해 가지고 뭐 매니저님, 팀장님, 헤메스 선생님들, 우리 댄서 모아서. 선생님들 다 시간을 내 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어, 이번. 여러분, 이렇게 나온 앨범입니다. 와! 은비 씨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회사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PPT를 딱 듣고서 와! 진짜 그냥 모든 말에 은비 씨 말에 다 동의를 하고 네.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회사에서 수렴을 해주셨어요. 아, 네. 또 너무 똑똑하게 잘 하시니까 얼마 더 완벽하게 준비해 가셨겠어요. 네. 김민현님, 도어 때 쉿 하는 안무 있었는데 이번 네. 곡에는 쉿이라는 가사가 있네요. 반가워요 은비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져 쉿 있어요. 근데 도어 때는 뜨르르른 뜨르르른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른 슛인데 약간 네. 느낌이 다른 슛이네요. 다르죠. 네. 노래 장르도 다르고 맞아요. 아, 춤도 안무 장르도 다르다 네. 보니까 3423님 이번 앨범 녹음했던 곡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곡은 뭐였나요? 저는 우리의 속도가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글리치를 제일 오래 했어요. 수정곡도 제일 많이 하고 타이틀곡이니까 네. 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멜로디 랩도 나오고 뒤에 뭐 이제 지르는 부분도 나오고 그렇죠. 또 사비도 되게 가성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타이틀곡은 수정 녹음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네, 아쉬운 마음에 또. 맞아요. 맞아요. 네. 아쉬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앨범 명이 Color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은빈 씨가 가장 잘 어울리는 빨간색으로 또 색을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색이 또 빨간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 이제 빨간색이지 않을까. 오늘 담요도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담요도 빨간색. 맞습니다. 약간 그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좋아요. 치명적이면서 빨간 장미처럼 가시가 있으면서 치명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파란색이 상징색이어가지고 언니 파란색 느낌. 그래서 언니 솔로 앨범에 하늘색 하늘하늘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입었구나. 파란색이 진짜 많아요. 상징색이어서 하여튼 이번에 또 수중 촬영을 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약간 물 공포증이 좀 있어서 아 진짜요? 수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언니? 수영을 안 하죠. 못하죠. 옛날에 했는데 한번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나서는 그리고는 아예 안 해요. 네. 그래도 근데 물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딱 여기까지 얼굴에 안 닿는 선. 근데 어떠셨어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어요. 제가 수중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너튜브를 많이 보고 갔어요. 네. 하시는 분들을 그쵸.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 하면서 네. 이제 봤는데 이거만 보면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포즈 몸이 죽더라고요. 네. 포즈도 이제 잘 안 나오고 되는데. 막 이것도 신경 쓰고 드레스도 신경 쓰고 맞아. 머리도 신경 쓰고 가창검에 딱 날리는 순간에 딱 찍어야 돼. 찰나의 순간을 아마 정말 많이 찍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컷이지 않았을까. 몇 시간 촬영하신 거예요 그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지치니까 사람이 그렇죠. 네. 물에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물도 많이 먹었다고. 많이 먹었어요.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둘 다 숨을 쉬면 안 돼요. 코로 숨 쉬면 이렇게 뿔뿔 뽕뽕뽕뽕 하고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방울이 나오면 안 돼가지고 코랑 입이랑 술 둘 다 안 쉬니까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추위도 많이 타고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네. 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정말요? 이 손 모양과 이 고개를 약간 들었잖아요. 30도 각도? 45도도 아니고 약간 들고 요 눈을 살짝 뜨고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제 얼굴이랑 그 사진이랑 다를까요? 아니요. 실물도 너무 예쁘고 사진도 다 예쁘고 근데 또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러우셨다고. 아, 네. 우리 듣고 계신 우리 완소분들도 한번 꼭 한번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봐야 하는 사진이에요. 크,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은비 씨의 Colors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만 봐도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 틀이 뜨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 스트리트 룰루랄라 영 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권은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부에서는요 특별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은비 씨와 제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권은비 씨와 함께하는 이름하여 선물 은비 까비. 빠밤. 만화 은비까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룰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3부에 번갈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문자들을 소개할 건데요. 3개의 문자를 소개하고 나면 제작진분들이 바로 3개의 선물 제시어를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텔레파시 게임처럼 동시에 외칠 건데요. 만약 통해서 같은 선물을 외쳤다? 그럼 우리 권은비 씨랑 통한 거니까 은비 문자 주신 세 분 모두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안 통하면 까비 아까 그 선물을 못 드려서 까비 요런 식입니다. 예예예. 저희가 혹시나를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은비 까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제시어는요 사탕 초콜릿 젤리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해서 저희가 동시에 외치는 거 하나를 외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초콜릿! 은비! 은비! 아 이거 그냥 포함하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까비! 맞았어요. 정말 지금도 우리 권은비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응원 메시지, 질문, 앨범 감상평 다 좋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미션에 도전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짬짜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은비 씨의 우리의 속도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 씨의 우리의 속도. 노래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05님 광고 시간에 두 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은비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완디 표정이 너무 다이나믹해요. 라고 제가 좀 편한 사람이랑 있으니까 진짜 다양한 표정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인생 얘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이제 선배님으로서 이제 궁금한 것도 제가 많이 물어봤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인생 얘기도 하고 요즘 사는 얘기도 하고 네. 우리 비타민 뭐 먹는지도 네, 얘기하고 비타민 뭐 먹는지도 비타민 챙겨 먹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문하영님 은비님이 가장 애정한 앨범 수록곡은 뭔가요? 궁금해요 은비! 라고 저는 당연히 제 자작곡도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의 속도를 너무 좋아해요.
감정이 네. 너무 잘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표정 연기를 하면서까지 막 아, 그게 느껴져요.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감정을 담으려고 얼마나 감정을 담고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들었을 때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런 근데 그게 같아요. 너무 느껴져서 좋았어요. 네. 역시 아는 만큼 들린다더니 아~ 언니는 다 들리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만큼 은비 씨가 잘해서 그런 거죠. 예예예. 예, 예. 8052님, 은비와 웬디들이 스케줄이 아닌 사석에서 만나게 된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은비와 웬디의 친분 응원해라고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베이킹을 얘기하긴 했는데 네. 베이킹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카페를 네.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한강 가서 라면 같이 먹기 너무 좋겠네요. 활동 끝나면 너무 좋죠. 연락 주세요. 네. 달려가겠습니다. 예예. 예. 아, 문자가 세 개가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은비 까비 도전을 해볼게요. 아! 선물 제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피자, 치킨, 떡볶이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떡볶이! 은비! 은비! 와, 세 분 모두 선물 드립니다. 와! 대박이다. 이야, 왜 이렇게 떨렸죠? 그니까요. 저 오늘 실패한 게 많았는데. 뭐가 실패예요? 제가 이 전에 이제 라디오 스킬을 떠나봤거든요. 거기서 실패한 게 많았는데 이번에 성공을 많이 했네요. 은비씨, 이제 은비씨 눈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맞네요. 아, 저희 세훈 모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문자 계속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9208님, 두 번째 솔로 앨범인데 첫 번째 앨범을 내면서 이것만은 좀 더 잘해야겠다, 이건 고쳐야겠다 싶었던 것이 있었나요? 발음. 발음? 그리고 말하는 속도. 왜요?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려고 성격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좀 차분하게 해서 제가 좀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차분해지려고 했어요. 좀 멘트 칠 때나. 아, 저도 근데 말을 빨리 해가지고서 라디오 하면서 조금 차분해진 거죠. 이거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발음 말고도? 자신감? 그래요? 당당하게. 은비 씨는 무대에서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 곡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은비 씨의 그 표정과 제스처가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요? 예. 다 잡아먹습니다. 네. 서연화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은비님이 자주 듣는 노래도 궁금해요. 어떤 장르를 가장 좋아하는지도요. 오. 우리 옛날에 네일아트 샵에서 얘기했을 때 전 밴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밴드를. 네, 밴드도 좋아하고 제가 자주 듣는 노래는 당연히 레드벨벳 앨범이죠. 저는 은비 씨의 노래. 그리고 지유라님, 은비님 이번 레드벨벳 앨범에서 어떤 노래가 좋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전 이번 타이틀곡이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되게 새로웠어요. 되게 그 멜로디에서 그쵸? 뒤에 악기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쁘고 뭔가 한 편의 약간 명작 스토리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듯한 맞아요. 느낌? 명화를 오마주 해가지고서 그래서 되게 새롭고 아, 역시 대형 기획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 너무 예쁘고 아니에요. 그냥 이번 앨범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비 씨도 너무 멋져요 지금. 예. 진짜로 앨범도 매번 발전해서 나오고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Respect. 아, 또 문자가 세 개가 모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은비 까비에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생 크림, 엔젤 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은비씨가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은비씨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에이, 이렇게 해서 은비 까비 도전해봤고요. 저희는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은비씨가 작곡으로 참여했던 네. 마지막 트랙이죠. Off. 어쩌면 질려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권은비 씨 off 듣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노래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꼭 전곡으로 1번부터 6번까지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은비 까비 좀 더 도전을 해볼 텐데 일단 문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40님, 은비 언니 오픈은 잠 못 드는 밤에 쓴 가사라고 하던데 빗소리 ASMR은 여전히 듣고 계시나요? 저도 팅글 영상 들으면서 자곤 했었는데 이제는 오프가 제 자장가가 됐어요. ASMR 들으시면서 주무셨구나. 최근에 활동하면서도 한번 들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잠 잘 와요?
ASMR? 지금은 잠이 좀 잘 와요. ASMR 들으면 잠이 잘 와요. 저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빗소리. 빗소리. 비행기 안에 있는 소리.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서 저도 잡니다. 네. 네. 근데 이 4240님께서 오프가 자장가가 되었다고. 너무 좋네요. 이 노래 듣고 또 숙제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요, 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 숙제를 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팬분들 댓글을 봤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뭔가 밤에 하는 숙제 그쵸, 지칠 수 있잖아요.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낼 수 있다. 좋습니다. 8052님, 은비가 생각하는 이번 글리치 무대 중 킬링 파트가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 손으로 쓰는 부분이요. 진짜 예리하시다. 이거 되게 짧게 지나가거든요. 이 제스처 진짜. 무대를 많이 보신 분 같아요. 네. 혹시 루비? 루비신가요? 8052님?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비 씨가 표정과 제스처가 약간 상대방을 끌어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끌어당기는. 그래서 조금 약간 슬쩍 지나쳐도 바로 캐치가 되고 저거 방금 뭐야? 뭐였지?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되게 표정과 제스처를 진짜 잘 쓰세요. 진짜 여기 큰일 났다.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7900님. 은비양 단발하고 나서 가장 편한 점과 이건 아쉽다는 게 있나요? 라고. 일단 가장 편한 점은 일단 머리가 되게 빨리 마를 수 있다는 거. 시간 단축? 빨리 감을 수 있다. 빨리 감고 빨리 마른다. 이거 너무 좋고요. 아쉽다는 스타일링을 이제 여러 가지 못 해보는 거. 많이 못 해보고 딱 여기서 한정돼 있는 머리들. 그쵸.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저도 약간 한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 컴백할 때는 이제 긴 머리 피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쵸.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또 언니 때문에 유명해진 단발 있잖아요. 그 뭐죠? 웬디컷. 네, 웬디컷으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웬디 선생님이 되시려고. 아닙니다. 많이 따라하셨는데 저도 언니 사진을 많이 봤어요. 단발하기 전에. 웬디컷 진짜 다 잘 어울리세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자가 세 개 또 모였습니다. 은비 까비 도전. 해보도록 할게요. 마트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베이커리 상품권이고 금액은 똑같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다 걸고 싶은데?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고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편의점 상품권! 오케이! 까비! 까비! 제가 네! 언니 편의점 가셔야죠 언니. 그쵸. 근데 빵이 먹고 싶어서 지금. 아 그래요? 네 요새 빵 순위가 돼가지고 또. 제가 감자빵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감자빵이요? 진짜 맛있는 거. 춘천 거기 말고? 네. 다른 감자빵? 네. 좋습니다. 바로 사 먹을게요. 네. 문자들이 더 와 있는데요. 8819님 은비 누나 야식이 땡기는 시간이네요. 너무 배고픈데 야식 추천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바로 감자탕이요. 감자탕. 제가 지금 먹고 싶거든요. 그래 감자탕 좋아하세요? 막 좋아하진 않고 있으면 먹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삼겹살. 약간 이렇게 맛있겠다. 구워서 먹는. 너무 맛있겠다. 돌솥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뚜껑. 마늘도 먹고 김치까지 해가지고. 감자탕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그 편백찜. 편백찜. 맛있죠. 인정. 인정. 그거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계속 먹어도 돼요. 네. 예, 추천을 드리다 저희가 배고파지네. 네. 김민현님, 은비님 영스 처음 뵙고 호감 가서 너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별명이 대장 토끼시더라고요. 은비님이 생각하는 본인이 대장 토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저희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별명인데 네. 일단 좀 토끼를 닮았다 해서 토끼가 붙여졌고 이제 그 멤버들 중에 리더니까 대장이란 단어를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눈도 땡글땡글하고 되게 귀여워요. 언니는 그럼 동물로 이제 팬분들께서 정해줬을 때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항상 갈리는데 다람쥐나 다람쥐 강아지 그리고 뭐 늑대까지도 있었고 근데 다람쥐 잘 어울린다 근데 다람쥐 그죠? 다람쥐 이게 이런 거 약간 기 때문에 다람쥐 같다고 예예예 예, 예. 우리 작가님께서 코알라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코알라는 아니고요. 코알라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코알라 이래가지고 되게 소스윗하시네요. 어머니가 코알라 이러고 코알라 이러면 제가 엄마한테 딱 안겼죠. 부끄럽네요. 박수영님, 은비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그리고 노래는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런 점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꽃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저는 안개꽃 좋아해요. 오~ 네, 안개꽃 오~
그 안개꽃 그냥 하얀색 이렇게 펴 있는 것도 좋고 이렇게 색감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예쁘잖아요. 네, 예뻐가지고 다른 꽃들이 있어도 그걸 더 완성시켜주는 맞아요. 느낌. 안개꽃 네, 너무 안개꽃 너무 예쁘고 네. 영감은 사실 어디서 딱 얻는다라고 하기는 정말 어렵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얻거나 아니면 뭐 책 읽다가 노래 듣다가 드라이브 가다가 그 사소한 곳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얻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감을 얻어야지 하면서 얻는 그치.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또 힘들죠. 네. 찾아야 되니까 약간 경험이나 뭐 정말 내가 일상 하고 있는 일상 속 아니면 정말 좀 특별하게 몽환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 책이나 다른 뭐 레퍼런스 좀 많이 찾아보는 건가 약간 이런 데서 다양하게 얻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제가 오늘 은비 씨한테 영감 얻어갈 것 같네요. 영감 문자 3개가 또 왔습니다. 마지막 은비 까비예요.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도서 상품권, 영화 예매권, 네일 이용권. 이거는 통하지 않을까요? 눈빛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일 이용권! 이용권. 은비! 꼼꼼언니 보고 있어요. 저희 그 손톱 해준 언니가 네. 신꼼꼼언니여가지고서 또 같아가지고 네. 딱 바로 이제 통했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그래도 네 개 중에 세 분을 은비로 해서 선물 보내드릴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은비 씨도 나왔고 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니까 아까 그 까비 문자 세 분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또 와있는데요. 박수영님께서 은비님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맙고 즐거웠어요. 늘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수영님. 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은비 감사합니다 웬디님. 네, 아닙니다.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시간 정말 빨리 갔는데 네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정말 여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고 아유, 여긴 칭찬 감옥인가요? 아니에요. 영스트링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칭찬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2주, 3주 또, 했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 은비 씨, 이번에 진짜 무대 너무너무 예쁘고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은비 씨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비 씨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는 마지막 곡으로 권은비 씨의 Magnetic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에러.